KBS는 올해 재능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주변의 따뜻한 마음을 2분의 영상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처음 만나실 재능기부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자인데요. 나눔 2분, 변성준 촬영기자입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과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광고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저물어간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사랑은 자주 흔들린다. 순간에 저절로 일어난 일이었다. 안중근은 그 이유를 기억할 수 없었다. 쏠 때 확실했던 일들이 쏘고 나니 몽롱했다. 들으면서 열리는 세계는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장면들은 생각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을 읽어주면서 내가 떠올리는 장면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또 떠올려질까라고 읽으면서 또 마음을 전달을 하게 돼요. 총알 세 발이 명중한 것은 확실했다. 이토의 몸속에 총알이 박힐 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총알이 안중근의 몸에 신호를 좀 더 생동감 있다 그래야 될까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수천 명의 시각장애인들한테 소리 없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전달이 됩니다. 때로는 뭐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자기 인생을 반성도 하고 어린 친구들은 대학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소리 없는 그 파장이라는 것은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책 읽어주고 가고 나면 또 제 마음속에 뭔가 한계를 해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힘든 거는 조금 참을 수 있어요. 봉사를 같이 나누시면 그 물질적으로 얻어지는 마음의 그 보람보다 훨씬 더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